알아보셨네. 집에서 알아보세요. 사실 더운 관계로 산행을 선고하는데 산행은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곡 야유의 물놀이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.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좀 좋겠는데 오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비 올 때까지는 좀 날씨가 더울 것 같으니까 오전에 물놀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. 추워지고 가는 길에 몸도 좀 세고 술 좀 세고 날씨가 좀 맛있게 드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답서를 못 해가지고 그 상황이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. 우리 저희 회장님께서 이용을 시켜보겠습니다. 솔직히 얘기해서 어제 간밤들이 좀 들켜가지고 좀 비교를 됩니다. 지나다가 제피해가지고 누구한테 집에 들어가니까 거의 2시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. 지난주에 그 탑사 갔다 올 적에는 2주전이죠. 그때는 계획이 간단한 트레킹 코스 정도 생각했는데 가능하면 전부 다 참석하시고 하는데 인바트 세우시고 아시고 오랜만에 그쪽에서 그분이 회장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아유 안 그래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. 오전에 햇빛 나고 즐거운 시간 아 근데 내 몸에서 내가 놀라신 거예요. 새벽 3시까지도 45일 3시에 오늘 들어갔죠? 오늘? 오늘 들어갔는데 즐겁게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오기 벌써 거의 뭐 늦지만 하고 왔어요. 200m 올라와서 대가스로 치고 내놔.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해도 머리가 바짝바짝 서. 그게 진짜 그
떠내려 가면 그냥 죽는 거야. 그 뭐 배가 막, 거기 사람도 막, 막걸리 전혀 안 다니고. 막걸리 지금 저희 그 진짜 막걸리 맛있네요. 10시 전에 어제 여가 생활로 그런 거 치는 거라. 그게 전화도 없이 이거 보내는데 전화 안 걸리겠네. 야 주성아, 홍천이 연락 왔냐? 아 오늘 외국 간다고. 외국 간다고? 외국 간대? 이집도 엄마가 좀 오래 사시네. 사실 제가 나온 고민이 뭐냐면은 그건 그 감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태 행정감사 그다음에 뭐 회계감사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 회장이라는 건 아직도 멀고 좀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저 재밌고 즐겁고 그다음에 한번 또 자연을 돌아가서 한번 놀아보고 한 1년 더 젊어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서 고대장이 이제 그 원정산에 갈 때 그 이렇게 한 사람씩 이게 소개시켜 줄 때 말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평생에 이렇게 그때 이제 50대 중반 조금 넘었는데 평생에 내가 이렇게 50여 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없다. 내가 동문회를 온 게 저한테는 진짜 행운이고 행복이다.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. 오대장 기억을 하나 모르겠다. 아 예. 어, 기억하냐? 그래 드리고 싶고. 진짜 이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내년이고 다음 달이고 계속 하겠습니다. 아, 내가 이거 오늘 차는 무척 싫어합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산을 안 가니까 나왔지. 만약에 산을 간다 그러면 절대로 안 나왔을 겁니다. 네, 하여튼간에 여러 선배님들 만나보고 또 우리 후배님들 만나보고 하여튼 이런 계속 만나는 것이 우리의 끈끈한 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나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.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저 김용희 선배님 자동차 갑니다. 25회. 조금 이따 가면 돼요. 다음에 존경하는 선배님, 사랑하는 후배님,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행복한 하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저
예, 19회 김정석입니다. 여기 보셔야 돼, 영상이에요. 아, 정승님 여기서 뵈네. 예. 수박이 무거워. 이제 쫄병을 부려 먹어야 돼. 맞다. 회장님께서 떡을 찬조해 주셨고 네. 또 이주성 저기 우리 부인께서 저희 또 김치도 열심히 만들어 주셨습니다. 네. 예? 그리고 저희 뭐야 그동안에 이렇게 쭉 올린 게 있었는데 찬조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충동공업 동부지역 동물은 물론 가족 모두가 영원한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건배! 건배! 어디 갈라고
고등영 여유가 찍었어. 차갑지 그럼. 찍었어.
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. 칼국수 끓일 집에 한번 60 따르신 분들이 아웅다웅 하는 거 보고 이 맛에 놀러 다니는 거 하는 느낌 받고 참 기분 좋았습니다. 그리고 잠깐 그 어차피 뭐 얘기한 김에 얘기하겠습니다. 그 황병란 여사님 아까 일어나보세요. 예. 네. 일어날 때 빨리. 아 일어나보세요. 노래 하신 더 좋고. 아 노래를 못 하고. 아 노래 아시다니까 하지 마시고. 일어나려면 일어나야지. 이번에 요번 놀러 가는데 또 상당히 애쓰셨어요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오, 야. 또, 아, 그랬구나. 그리고 비스별로 따지고 보면 또. 맞는데. 이지성 총무님 또 와이프. 맞는데. 정 여사님. 이렇게 저기 하면 진짜 노래 시켜. 아, 장윤사 한번 노래해. 장윤사. 되게 맞아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야, 박수 한 번. 그리고 우리도 저를 포함한 이번 주제. 금방 브레이크 잡고 한번 딱 한번 딱 눌러주세요. 브레이크 딱 잡고. 네, 브레이크 딱 잡고. 김상수 기장님께서 오늘 가시는 길까지 안전하게 다녀오셨습니다. 포도나무가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말씀했죠. 우리가 좋은 날로 추억을 만들고 오늘 이 자리에 맞는 것도 회장 또 부회장 여러분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좋은 데서 감사의 말씀을 덧대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영원 무궁토록 이 자리가 참 잘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리 김택선배님 같이 너무 조용하게 계시니까 이선배님 제가 25회 돼요. 자, 15회 임기택 선배. 다음에 당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사랑을